조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엠바고가 풀리는 대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허위범 특검팀이 공개한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허익범 특검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는데 어젯밤에 허익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지사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저는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이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SBS 인관계 논설위원과 함께 이 소식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허익범 특검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지금 보여줬던 예. 페이스북에도 그렇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밝힌다 해서 강한 불만을 표했는데 나로서는 제일 먼저 누가 정치권에서 반대를 했어도 제일 먼저 특검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성실히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직 지사라서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도 없는데 이거를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치적이다 하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밝힌 거죠. 예.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열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내일로 잡혔습니다. 방금 들어오기 전에 예. 서울지법이 발표를 했는데 내일 오전 10시 반에 영장 실질심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심사 끝나고 나면 관례적으로 보면 내일 밤 또는 모레 새벽쯤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 부분은 허익범 특검팀의 구속 수사기한 연장과도 또 결부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말이죠. 그러겠죠.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검찰로서는 특검으로서는 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특검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돼야지 이제 수사기한을 연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청구가 기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도 청구해서 발부가 되지 않는 마당에 무슨 수사를 더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검찰이 특검이 청구한 내용으로 보면 혐의는 한 가지입니다. 업무방해거든요. 자 업무방해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업무방해한 것이 두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은 분명히 킹크랩을 통해서 시연을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나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USB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는 전체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이지 이거를 무슨 한꺼번에 대량으로 조작해서 올려달라 이런 걸 부탁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이 판단한 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업무 방해 혐의 즉 대규모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하는 자리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을 했었고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용하는 데 동의를 표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걸 주고받으면서 어떤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 이렇게 허익범 특검팀은 구속영장에다 적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는 않지는 않지만은 김경수 지사의 전 의원 시절의 비서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게 그런 게 나오거든요. 1년 5개월 동안 우리가 8만 건 이상을 보냈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증거지 않느냐 USB를 통해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지사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쪽 김 지사 입장에서는 전혀 나는 그런 거를 부탁한 적도 없고 나는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우리하고 입장을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댓글을 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일반적인 요청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자리를 요청, 뭐 센다이 총영사라든가 이런 지금 그런 문제도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고 청와대에서 이런 자리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해서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과연 발부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기각할지 이 결정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명운도 갈릴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특검도 과연 뭔가 성과를 거뒀느냐 아니면 빈손으로 마무리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법원이 허위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의 어떤 목숨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운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지사로서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경남지사로서는 상당히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실형으로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지사직을 물러나야 되거든요. 앞으로 정치적인 김경수 지사의 쭉 길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반대로 특검으로서는 지금까지 드루킹을 포함해서 5명을 구속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특검을 구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구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1차, 물론 2차에서 또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다 그러면은 일단 수사기한 연장에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지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익범 특검팀의 1차 수사 활동 시한이 오는 25일입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위해서 수사 기한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영장이 기각된다면 허익범 특검팀은 50일 동안의 활동을 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 허익범 특검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특검이 기어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특검의 도를 넘는 언론 플레이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검법 8조 2항의 위배입니다. 송인배 비서관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특검법 2조에 규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 행위입니다. 특검 활동이 끝난 뒤라도 철저하게 밝혀내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뭐 특검의 정신에 대해서 다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면은 뭐 연장 가능한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구속영장? 그건 검찰이 특검이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논평해가지고. 김병준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특검이 한 것이니까 내가 뭐라고 딱히 얘기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어떤 논평 내놨는지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장 청구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에서야 영장이 청구된 것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외된 것은 오히려 유감이다. 민주당이 특검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검이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그토록 두려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적 명운 또 허익범 특검팀의 1차 수사 활동 시한 만료를 앞둔 허익범 특검팀의 성패 내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관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입법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준다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또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에 여야 5당 원내대표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또 그러면서 협치에 대해서 또 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엠바고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모양인데 예. 어쨌든 간에 오찬 회동 분위기는 뭐 영상 보면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얘기들을 제가 이제 전해들은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협치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좋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한 거였는데 메뉴를 보니까 오늘 말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계죽 그리고 5당. 다섯 당의 색깔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파랑, 빨강, 민트색, 녹색, 노랑색 이런 것들이 색깔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재료를 섞은 이 비빔밥으로 오색 비빔밥으로 했다. 그렇게 그 이유는 오색으로 다 비벼서 이 협치를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색 비빔밥은 아직 영상은 준비가 안 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식사 장면도 아직 영상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식사 직전에 지금 화면들은 식사 직전에 만나서 대통령과 각 당의 원내대표 다섯 명이 함께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5당의 상징색 혹시 준비돼 있습니까? 네. 어떤 색깔이 있는 어떤 색깔인지 민주당이... 저희가 좀 준비가 돼 있으면은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민주당이 파랑색이죠. 민주당이 좀 짙은 파란색이죠. 예, 그래서 블루 버터 플라워라고 그러는데 그 재료를 넣었다고 하고요. 한국당이 빨강색입니다. 붉은색. 예, 붉은색이 예, 붉은색 무생채를 넣었고요. 예. 바른미래당이 민트색입니다. 그래서 민트색에서 애호박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이 녹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나무를 넣었다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정의당이 노랑색인데 계란 지단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색깔이 다 버무려져 있는 비빔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뭔가 대통령에게 선물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선물을 했는지 아직까지 그 내용도 확인이 네, 좀 안 됐습니까? 아직 내용이 안 납니다. 다들 예. 원내대표지만은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만 이제 직무 대행으로서 저 자리에 예. 갔습니다. 원래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와 있어야 될 텐데. 노회찬, 네,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으로서 저게 지난달에 노회찬 원내대표랑 같이 5당 대표들이 미국에 가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정의당 분들이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심상정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네, 네. 정의당 대표와 책을, 예. 책을 전해주는 것 같죠? 아마도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저서가 아닐까 싶은데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기 위해서 노회찬 재단을 만들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보면은요, 일단은 민생 경제라든가 이번 그 국회에서 임시 국회에서 민생 경제 법안이라든가 재단 관리 안전법 같은 이런 현안들 빨리 처리해야 될 현안들을 좀 처리해 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야정 협치 기구,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좀 만나자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4.27 판문점 선언을 다음 달 예정돼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국회에서 좀 비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 정상회담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특히 다음 평양에서 열릴 정상회담에 국회 차원에서도 같이 가서 국회 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기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걸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광기 위원이 언급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5당 원내대표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저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8월 임실 국회에서 좀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것을 포함한 그런 민생경제 법안들을 좀 지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전기요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누진제를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자면 오늘에는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이걸 좀 분명하게 좀 합의를 해서 뭐 분기에 적어도 한 번씩은 개최를 한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또 더 추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또 국정협의를 연다든지 이런 그 구체적인 협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께 좀 더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그 4.1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막 그렇게 조금 지금까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 4.1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 동의를 그 이전에 평양 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는 데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부분 이번에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에서 열리는데 남북 국회회담도 같이 열렸으면 좋겠다. 저 부분은 야당의 뜻이 중요해요. 예, 정확한 워딩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국회회담도 같이 열렸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국회에서도 같이 가가지고 남북 국회회담을 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기회에 열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야당에서 그럼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발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선거구 개편이라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야당에서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말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면 다만 내 생각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미 지난번 대선 말고 지지난 대선에서 내가 공약으로 약속을 했던 것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선거구 개편을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례성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임광기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